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하셨죠. 맞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 요한님께서 이러시는지요? 나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이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분이 누군지 아시는 건가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표시인가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분이 요한님께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다음날 세례자 요한과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 랍비, 묵고 계신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와서 보세요. 때는 4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거기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형님, 드디어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세례자 요한님?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 말이야.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어. 안드레야, 정말이야? 형, 같이 가보자. 선생님, 안드레야입니다. 제 형을 데려왔습니다. 형님, 인사드려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동생에게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가요? 저를 아십니까? 앞으로 그대를 개파 베드로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형 시몬, 아니 베드로 형님을 바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